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땅에서 온갖 행음과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혼과 재결합의 예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사악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히 행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낯선 신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악한 것인데, 그들은 그릇된 예배에 대한 저희의 욕망을 더 이상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할 기회를 모색하면서 새로운 신들을 찾아 헤맸던 것이지요. 즉,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고객을 유인하는 아라비아 상인들 같이, 혹은 그들의 재물을 찾는 아라비아의 도적들 같이 새로운 신을 찾아서 헤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저희 자신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땅 또한 음란과 행악으로 더럽혔습니다. 그것은 민족적인 죄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창녀의 낯을 가져 수치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얼굴 정도는 붉혀지는 것이 최소한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변심한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찾아다니며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계속 기다렸으나 그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재혼했고, 어려운 사업은 기적적으로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도망갔던 아내가 함께 바람났던 남자에게 버림받아 다시 돌아와서는 자신은 납치를 당해서 그동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가 간신히 도망 나왔다며 거짓말하면서 그 아내의 자리는 나의 것이니까 비켜라 라면서 법원에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참, 이 뻔뻔한 여자의 그런 의도대로 다행히 되지 않았고, 법원 역시 이 여자에게 뻔뻔한 여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 이 이스라엘은 방송에 나왔던 이 뻔뻔한 여자보다 오히려 더 뻔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거하게 된 땅에서 버젓이 이방 신을 섬기면서 세속화되어 버린 것이지요. 방송에서 나왔던 그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일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은 버젓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앞에서 범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하는 그 뻔뻔한 행음을 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변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뻔뻔함을 없애버릴 수
있냐라는 말씀이지요. 욕심이 한이 없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아예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뻔뻔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목사들의 간음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중직자들의 범죄, 때로는 신학생들의 불법, 그리스도인들의 악한 행위는 우리 매스컴을 도배한 지가 꽤 오래되었고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닌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려 놀랍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우리들조차도 벌써 무뎌졌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아닌 것 같지만 뻔뻔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에 한눈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과 타협하고 말 그대로 음란한 세상에 한눈 파는 모습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온갖 술수를 행하다 못해 내 성공에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도 합니다. 내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왕이면 큰 교회 나가서 등록하고 교회의 직분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지지 세력을 얻으려고 하지요. 이제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평소에 보이지 않던 분들이 선거 후보로 나선다고 교회의 발걸음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순수한 신앙행위조차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작심기도 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바라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 그렇게 열심을 내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내줄 것 같이 하던 그 많은 열심 성도들이 지금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길을 가다가 마주쳐서 요즘은 왜 그렇게 교회에서 얼굴 보기 힘들어요? 라고 물으기라도 한다면 손사래를 치며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맙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가 편하고 형통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런 나쁜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뻔뻔하게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지 않는 가식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양적인 부흥에만 치중하면서 기복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율법주의 등의 신앙 형태를 양상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런 형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불러내서 원하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을 위해서 천지신명께 비는 것이나 자녀의 좋은 대학 입학을 위해서 백일 불공을 드리는 것이나 건강을 위해서 헌금하며 육신의 병을 치유받는 것이나 애군을 떨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버리는 구판 등을 교회 안으로 끌어다 놓은 뻔뻔한 모습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이냐 말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한 현실 도피, 무아지경을 통해 세상을 초월하고자 하고 흥분하여 악마를 숭배하는 모습의 락 공연장 같은 모습도 교회 안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 행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섞어버린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등의 모든 형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면 토사구팽, 즉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뻔뻔스럽고 가증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그 어떤 가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식은 결코 용납하시지도 않고 용서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스라엘의 뻔뻔함을 고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상하게도 하시지요.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참으로 부드럽게 견책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에게 단비를 거두시고 늦은 비를 거두셨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 중에 한 시기에 대해서만 견책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다시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셔도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시 잘 알려져 있던 이혼법에 따라서 만일 어떤 여자가 한번 쫓겨난 후 다른 남자와 결합하면 그 여자의 전 남편은 절대로 다시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없다라고 신명기 24장 4절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결혼의 유대관계가 그와 같이 엄격하다가 느슨해졌다가 하면 그 규정은 심히 더럽혀질 것이며 그 땅도 크게 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스럽게도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이스라엘을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어떤 남편이 간음한 그의 아내에게 취했던 태도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비롭게도 그들이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까지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너희는 너희의 죄를 보게 되었고 그 죄들로 인하여 벌받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 죄를 버리고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세워서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 시온이다 라고 주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저희의 불충한 행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모두 품어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처럼 탕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챙겨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아들 될 자격이 없어서 종으로 삼아달라는 요청에도 아버지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지 남루한 옷차림의 아들이 한없이 안타깝고 가슴 아플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설령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아버지께 빌붙기 위해서 돌아왔다 해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한다 해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따르는 척해도,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품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꼭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다른 그 누가 아닌 바로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특권이 이렇게도 좋고 감사한데 우리는 왜 항상 주님을 떠나려고만 할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왜 우리는 다른 곳에서 계속 기웃거리고 있냐 말이지요. 참 답답하지만, 그리고 잘못된 것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래도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때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죄악의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죄인의 모습인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비울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밀어넣어서 죄악의 모습이 다 빠져나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커피 잔을 씻다가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잔을 씻기 위해서는 커피를 버리고 나서 거기다가 물을 붓고 설거지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무심코 커피가 담겨 있는 그 잔을 그대로 싱크대에 올려놓고 물을 틀었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까만 커피잔 안으로 물이 이제 쑥쑥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까맣던 커피잔이 점점 색깔이 옅어지더니 나중에는 다시 물 색깔로 싹 변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그래, 설령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내가 부족하고 또 죄악된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죄악을 되풀이하는 뻔뻔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욥과 같이 심지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모습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루속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많은 것들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예배에 대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말씀 삼 성경대학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12개의 미션 센터가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주일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동아시아 및 남북 관계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